안녕하세요. 클링 AI의 AI 버추얼 트라이온이라는 AI 가상 체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업로드한 모델 이미지에 다양한 의상을 입힐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작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링 AI에서 AI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AI 버추얼 트라이온을 클릭합니다. 모델 선택 영역에서 커스텀을 클릭합니다. 모델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모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모델 이미지에는 모델 혼자만 있고 정면을 쳐다보는 전신 또는 반신 이미지가 좋습니다. 배경은 단순한 것이 좋지만 배경이 복잡해도 모델만 선명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로드 가능한 이미지의 크기는 최대 50메가이고 한쪽 면이 최소 512픽셀 이상, 최대 4096픽셀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상을 선택하겠습니다. 가먼트 이미지 업로드 영역에서 싱글 가먼트가 선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업로드 싱글 가먼트를 클릭합니다. 의상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의상 이미지는 단순한 배경에 의상만 표시된 이미지가 가장 좋지만 사람이나 마네킹이 입고 있는 의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의상이 미리 보기에 표시됩니다. 한벌인 경우 드레스, 수트가 상의인 경우에는 탑이, 하의인 경우에는 바텀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메뉴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출력 이미지 개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본은 두 장인데 슬라이더를 드래그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당 5크레딧이 소모된다는 점을 생각하고 적절히 선택합니다. 더 이상 변경할 것이 없다면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결과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의상 이미지와 결과 이미지의 의상이 살짝 다르게 보이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의상만 바꿔보겠습니다. 의상 선택 영역에서 리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의상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메뉴에서 탑, 바텀, 드레스, 수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더 이상 변경할 것이 없다면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결과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이 이미지는 매우 괜찮아 보입니다. 기대했던 그대로 출력되었네요. 이번에는 상의와 하의를 따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의상 이미지 업로드 영역에서 멀티플 가먼트를 클릭합니다. 업로드 탑을 클릭하고 상의를 선택합니다. 업로드 바텀을 클릭하고 하의를 선택합니다.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린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괜찮은데 왼쪽은 상의만 제대로 구현되었네요. 이번에는 현재 상태에서 모델만 변경해 보겠습니다. 모델 영역 미리 보기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업로드 모델 이미지를 클릭하고 다른 모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남자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린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과 이미지를 보면 의상이 남자 모델의 몸에 맞게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 가상 체험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모델을 삭제하고 다른 모델을 업로드한 후 의상도 새롭게 업로드합니다.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린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생성된 이미지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킵니다. 이미지 아래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업스케일을 하거나 참조 이미지로 설정하거나 배경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익스팬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시되는 익스팬드 창에서 변경할 비율을 선택합니다. 저는 1:1을 선택했습니다. 익스팬드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결과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의 하단에서 Bring to Life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이미지 to 비디오 모드로 변경되고 미리 보기에 방금 전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프롬프트 입력 상자에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저는 의상을 보여주기 위해 모델이 회전하는 모습이라는 기본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세팅에서 스탠다드와 프로페셔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간에서 5초 또는 10초를 선택합니다.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린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프롬프트에 입력한 대로 의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영상이 만들어졌네요.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고 표시되는 메뉴에서 다운로드 위드 워터마크 또는 다운로드 위드 아웃 워터마크를 클릭합니다. 클링의 AI 버추얼 트라이온 기능을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모델 이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배경이 단순한 이미지가 가장 좋지만 배경이 복잡해도 큰 문제 없이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모나리자, 다비드상, 고양이에도 의상 착용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버추얼 트라이온 기능을 사용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의상입니다. 간혹 업로드가 거부되는 의상들이 있는데 대부분 옷 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첨단형이라 옷으로 인식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너무 선정적인 의상도 거부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만 조심하면 매우 흥미로운 이미지 및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링의 AI 버추얼 트라이온이라는 가상 체험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의상만 변경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 모자, 신발, 가방,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계 등 다양한 액세서리도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의류 및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곳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의상 및 액세서리 디자이너에게도 자신이 만든 것을 실제 사람에게 착용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